내가 하늘로 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. 그 뜻이 무슨 뜻이오? 그 뜻이. 응? 그 뜻이 무슨 뜻이냐니까.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마지막 끝에 말씀이 뭐라고 하셨느냐. 다 이루었다. 다 이루었다. 다루어 이루었다는 거예요. 뭘 다 이루었냐. 인류 구원을 위해서. 하나님이 미리 말씀으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.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채찍에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 파탈려 피 흘려서 인류의 질병도 저주도 허물도 죄악도 다 짊어지고 죽어서 해결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. 다 이루었다.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. 우리에게는 뜻이 뭘까? 우리에게는 그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뜻이요. 이 사실을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뜻이요. 이 은혜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충성하는 게 뜻이라 이 말입니다. 당연한 일이지. 그게 뜻이라는 거예요.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. 뭘 이루었어?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채찍에 맞고 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피 쏟고 물 쏟아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갚는 일을 다 이루었다. 아멘.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는 뜻을 다 이루었다. 아멘. 다 이루었다. 아버지요,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. 응? 왜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럴까? 그냥 가면 되는데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. 시종일관 아버지의 뜻대로 보낸 그 아들이 육신을 입고 아버지 뜻을 다 이루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 대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면서 가신다 그 말이야. 응,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. 이것이니라. 여러분도 가끔 가면서 내가 뭔가 믿음이 좀 약해지고 기도가 좀 약해지고 신앙생활이 다 되고 게으를 때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신음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내 구주, 저분이 나의 구주, 나를 살리시려 죽으신 분, 예수 내 구주, 예수 내 구주. 한번 해봐. 그럼 당신이 아까 나태하고 게으르고 세속적이었던 내가 어디 갔나 순간에 없었죠.